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말씀을 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월 24일 안식일입니다. 말씀 제목을 옆에서 본 십자가, 옆에서 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가운데 있더라. 자, 우리 아시는 대로 예수님 혼자 못 박히지 않으셨죠? 그 좌우에, 글쎄요, 뭐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좌의정 우의정 같이, 좌청룡 우백호 같이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네,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다 라는 의미로, 가장 큰 죄수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가장 마지막 순간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러한 증인이요. 가장 옆에서 본 증인이요. 그리고 좀 달리 표현하면은 십자가 학교의 이제 동창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같은 내용을 마태 2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의 좌우에 좌의정 영의정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챕터를 앞으로 돌려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20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 구하는 것,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셔서요. 참 가장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 물론 육체적으로 극심한 그러한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을 극도로 괴롭힌 것은 사실 이 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심하게 우리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은 바로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40절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이 말씀,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이 사단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그 수식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때 정말 좀 저속한 표현으로 열받아서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권능으로 정리하실 수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류의 이 구속의 구속사는 아마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자, 41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제 공격을 하죠.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 저 예수가 남은 병에서도 구원하고 뭐 다 이렇게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이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러한, 그러한, 그,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태권도 유단자예요. 유단자. 오늘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태권도 구단의 그 심사를 뭐 아주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뭐, 그 뭡니까? 품세라고 하죠. 이 태권도는 그 한자의 그 왕자의 길을 이제 가면서 품세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런 긴 파이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돌리면서 또 그러한 어떠한 시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격파술, 이렇게 널판지를 주먹이나 발로 쳐서 이제 격파하는 거죠. 깨는 거죠. 그런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대1 대련을 통해서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제압하는지 그런 걸쭉 보여주면서 이제 구담 심사하는 것을 참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태권도 유단자라면 어떠한 깡패나 뭐 강도나 또는 그 건달들이 나를 건드릴 때, 그렇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를 못 살게 할 때, 어떤 게더 쉽겠습니까? 내가 못해서 그냥 못하는 게, 방어를 못해서 못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게더 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떠한 능력이 될때 그것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게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김익두라는 목사님, 옛날 분이라,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1874년, 뭐 구한말에 출생했죠. 그리고 이제 195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6.25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공산당의 그 총격에 의해서 이제 숨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흥미로운 그런 일은요, 흥미로운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안악골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황해도 어딘가 봐요. 근데 이 회심하기 전에, 그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말하자면 이제 깡패로 사람을 두들겨 패는 일에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회심이 됐죠. 그 깡패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 사람이 그 곁에 나타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금이 저려서 어쩔 줄 몰랐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그 신천 서북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름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메고 이제 산을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산을 넘다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우통을 벗고 땀을 좀 식히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술을 먹고 비틀비틀 거리는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딱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거죠. 야, 임마, 너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그리고 이제 막 다짜고짜 주먹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전에 그 한성질 할때 그런 분이면 그냥 뭐 두들겨 패면은 되죠. 근데 그냥 이 주먹을 그냥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꾹 참고 그 사람이 때리는 대로 다이 맞았는데 이술 취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마치 집 나간 어떤 집에 이 굴뚝 부수듯이 이사 나간 어떤 사람 집에 굴뚝 부수듯이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참을 이제 때리다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이제 쳐다보았는데 그러자 이제 목사님 됐죠. 이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형님 다 때렸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제 악수를 청했는데 얼마나 이 힘이 좋은지 이 악력이라 그러죠. 확 잡아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술 취한 사람 이제 정신이 버뜩 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 이게 유명한 일화로 이제 내려와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이 치병 이적의 그런 이제 대부흥사였죠. 그래서 이제 많은 뭐 몇만 명 모여놓고 막 부흥 강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안수기도라고 할 거예요. 이제 치유의 이적을 그런 일으키신 분인데, 하여튼 6.25 때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이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를 꼭 참는 것. 그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말은 이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은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하나님도 분명히 구원해 내실 텐데 이제 아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가장 가슴이 아프고 못 참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불명예 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거 봐라. 그들이 말하는 그 예수쟁이, 예수에 미치더니 뭐좀 험악하게 표현해서 꼴 좋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 우리는 가슴 아프죠. 내가 좀 모든 일이 참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정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무수한 어떠한 예수로 인해서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고양인데요. 뭐 우리 가운데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개는 사실 좀 이렇게 선하게 생겼죠. 늑대하고 개를 비교해 보면은 늑대는 좀 이렇게 날카롭고 좀 포악스럽게 생겼고 이또 어떤 사람 그래요. 이그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뭐 늑대하고 개가 이제 비슷한데 이게 가축이 되면서 이렇게 얼굴이 좀 선하게 바뀌어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한다. 고양이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여전히 좀 고양이과 동물은 날카롭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그이 동공이라고 합니까? 퓨페어. 그게 사람들은 이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커져도 동그란데. 이 고양이는 빛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세로로 이렇게 되죠. 이 고양이 말고 염소가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염소를 자세히 보시면. 이 고양인데 이게, 우리 거의 뭐, 우리 교회 고양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지금, 교회 예배를 못하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 고양이가 거의 매일 와서 지켜요. 지켜서. 이 고양이 특성이 이제 테리토리얼이잖아요. 뭐 다른 짐승이나 다른 고양이 가면은 막 가서 뭐 내쫓습니다. 내 구역인데 들어왔다. 근데 이 고양이가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요 앞에 나가서 의자 펴놓고 있는데, 갑자기 제 무릎 위로 이렇게 덥석 올라오더라고요. 좀 놀랬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친하지 않은데, 마치 뭐 제가 주인이냐.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먹을 걸 주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들고양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뭐 이러다 또 무슨 쥐벼룩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좀 움찔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hat's my cat. That's my bread. 이게 그 마크 필리 목사님이 이 예화를 루마니아의 어떤 목사님 예화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1949년쯤, 그러니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막 냉전이 심하게 있을 때, 이 솔지오라는 이제 목사님, 루마니아의 그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그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뭐 공산주의 사회니까 당시 루마니아가요. 이 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피오나치 이게 그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의심을 받게 됐냐면은 이분이 타이프라이터, 이 타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타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스파이 짓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간수가 참, 좀안 좋은 사람을 이제 만났죠. 좀 고약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 설지어 목사님에게. There is no real God.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있어? 진짜 하나님은 안 계셔. The government gives me my food.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정부를 믿는데 정부는 꼬박꼬박 나에게 음식을 주지. Let's see who does a better job, God or the government. 자, 한번 보자. 한번 내기해 보자.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이 정부가 더 잘하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주 거창하게 음식을 먹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간수들에게 이야기해서 너에게는 아무것도 쌀한 톨이라도 안줄 거야. 그리고 4일 후에 한번 다시 와서 누가, 너하고 나 누가 더잘 먹었는지 한번 내기해 보자.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상황이 됐다면은. 예, 기도해야죠. 이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을 가진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안 믿는 저 간수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미오 그러죠. 미오. 우리 한국 고양이는 야옹야옹 하는데 미국 고양이는 미오 미오 하나 봐요. 미오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고양이 그 입에 빵이, 이 식빵이 한 슬라이스 이렇게 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간수, 그 저기, 감옥에 갇힌 그 목사님 바로 그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떨어뜨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것을 손을 이제 뻗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매일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This drama was repeated every day. 매일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일이 지나서 간수가 왔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물어보죠. 아주 조롱하면서 비웃듯이 그 솔지어 목사님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지난 4일 동안 너를 먹이시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설주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내 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지만 어떤 고양이가 와서 나에게 매일 음식을 주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Just at the moment, the cat appeared again with another slice of bread in his mouth and laid it just outside the jail bars in reach of Sergio's hand. 바로 그 순간 고양이가 어떻게 했어요? 또 와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빵을 물고 와서 한 슬라이스의 그 빵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갔습니다. 이 물론 설지어 목사님이 그 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 이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간수가 하는 말이,
That's my cat. That's my bread. 아, 저거 내 고양이고 저거 내 식빵인데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또 이 간수가 정말 이 목사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했겠지만 결국은 자기 고양이가 자기 빵을 물어다가 죽지 않게 이 목사님께 공급해 준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많은 어떠한 조롱과 멸시와 그런 희롱이 들어올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시면 그 한편 강도죠. 사실 모든 그 오른쪽이 이제 좋은 뭐 내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시고 뭐 오른손이 굉장히 오른쪽이 굉장히 좋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그냥 그 자연적으로 오른쪽 강도가 조금 이렇게 회심한 강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구별은 없고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이 강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 그 강도들은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의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한쪽 강도는 계속 불평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강도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자, 40절에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한편 강도가 그 다른 편 강도에게 꾸짖습니다. 너는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죄를 받는 것인데 이분은 그런 일 없이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냐. 42절에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항상 중요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 제자들을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위로의 말, 그들의 간증의 말, 그런 말을 이제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비통한 그런 말밖에 듣지 못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그 말을 그들을 수없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는 못 들으시고
바로 옆에 있는 강도의 그 마지막 그 탄원과 같은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은 주님 부르기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굉장히 좀 슬픈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참 잘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름에 모든 나무들이 다 푸르렀을 때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겨울이 오고 추위가 오고 눈이 왔을 때 상록수는 빛이 납니다. 그때 그러한 상록수들이 푸르름을 계속 간직하고 있죠. 이러한 예수님께 고백한 이 한편 강도는요, 어떠한 답을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낙원, 천국을 보장하는 그러한 약속을 이 한편 강도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이죠.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뭐 지옥은 우리가 믿지 않지만 지옥 불소에 계셔도 예수님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정말 심한 모욕과 조롱과 희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뭐 아직도 여전히 복잡합니다. 코로나19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 독감이 온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지역은 뭐 산불과 코로나 뭐 정전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경 속에서의 천국을 맛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시고,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생명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의 간증의 말씀과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주님 주시는 능력 아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